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시즌 1, 옥스윙 시즌 1에서 마지막 판도라를 지금부터 진행을 합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스코어를 내는 거죠. 물론 뭐 나는 스코어는 안 좋아도 되니까 멋진 샷 하나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낮은 스코어를 치는 선수가 잘 치는 선수고 낮은 스코어를 치는 골퍼가 잘 치는 골퍼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이 영상을 안 보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제목으로 진행이 될 텐데 마지막 판도라 최고의 판도라 최후의 판도라 시즌1에서 마지막으로 제시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제가 뭐 판도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덮어 뒤집어 덮어 할 때 뭐 이 끌고 내려오는 게 어떻고 저쩌고 뭐 어깨는 어떻게 놔야 되고 그래서 다운 스윙이 어떻게 되는 거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럴 것 없다.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다 해서 제가 판도라라는 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 판도라에 있어서 피날레입니다.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은 공은 맞출 수 있으나 절대로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골프 스윙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골프 스윙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한 단어로 사이드 블로우다. 뭐 다 예상하시죠? 이병옥 프로는 그냥 사이드 블로우 파야. 그냥 무조건 사이드 블로우야. 그런데 저한테 그럼 골프가 뭐냐? 라고 질문한다면 뭐 스코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골프는 딜리버리 게임입니다. 딜리버리, 배달 게임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배달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능력이 골프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코어랑 직결되기도 하죠. 부산에서 택배를 보냈는데 어떤 택배사는 뭐 속도가 빠르진 차가 빠르진 않지만 정확하게 한 번에 대전 중간 물류센터에 딱 도착해서 물건을 나누고 있고 어떤 택배사는 속도는 빠른데 그냥 서산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레이업 해가지고 대전까지 와야 되는 이런 게 있다면 효율적인 건 어떤 거겠어요? 당연하죠. 정확히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 가고 마지막 수취인까지 배달이 되는 그러한 택배사가 진짜 저희가 신뢰하고 물건을 보낼 수 있는 택배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뭐 사이드 보면서 그냥 때리세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딱 봤더니 오 가운데로 갔네 좋네. 그런데 이건 택배가 아니라 그냥 공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단은 보내놓고 야 우리 물건 어디가 있대 어디가 있대 해서 찾아가지고 또 거기서 계획 세워야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의 플레이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드리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허리파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쳐 허리로 이렇게 쳐서 쭉 보내줄 때는 이 공은요 예측이 가능한 공이에요. 어디로 날아갈지 충분히 예측이 되고 어디 가 있을 거라는 계획을 세우고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레깅? 하하.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은 평생 레깅 한다고 고생을 할 것이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야 그걸 레깅 할 필요가 없는 걸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킹을 하는데 이병옥이는 살살 치는데 왜 멀리 나가는지에 대한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께 제공이 됩니다. 이 마지막 판도라에서요. 자, 우리 한번 그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소시적에 그렇게 막 고급스럽게 자란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산도 뛰어다녔고 그리고 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은 물도 그 이만한 솥에다가 끓여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찬물 넣어서 세수도 하고 막 물도 소위 뭐 동네말로 찌끄려도 보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동작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하나, 둘, 확 던지죠. 그리고 우리 그 대학교 때 MT 가면은 뭐 여학생들 또는 뭐 우리 남학생들 붙잡아가지고 팔 잡고 다리 잡고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던 그런 동작에 대한 느낌 있잖아요. 이걸 잘하는 분들이
골프를 잘 칩니다. 아이러니하죠. 진짜예요. 제가 보세요. 여기에서 골프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게 이제 뭐 이게 물건이에요. 뭐 푸대도 괜찮고 가마니도 괜찮고 아니면 가방도 괜찮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앞쪽으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뭐 스윙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똑바로 갖다 댔지만 지금 거리 나가는 거 보세요. 다리 넓게, 이병호 프로 맨날 스몰 스윙을 한다고 하면서 다리도 못 벌리게 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다시 넓게 벌리고 그냥 그 공 맞을 때만 그냥 딱 똑바로만 대주면 돼요. 어디 이게, 야 이거 물 빨리 봐, 멀리 버려라. 여기다 버리면 여기 더러워지니까 멀리 저기 논에다 버려라. 그러면은 해가지고 그냥 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했냐면, 골프를 친다고 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우사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던지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제가 클럽을 던진 거예요. 공을 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해머도 보면 확 해가지고 막 해서 확 해가지고 던질 때 던지는 부위가 허리입니다. 허리. 그래서 딜리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은요, 허리예요. 다리도 아니에요. 허리예요. 그리고 칠 때 어떤 생각으로 치냐면, 여기에서 가서 뭐 손목을 꺾고 젖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똑바로 스퀘어만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뒤로 뺐다가 저 앞에다가 버리라고? 앞에? 버려붙여.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다가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이드 블로우를 가르쳐 드렸던 이유는, 사이드 블로우는 공을 늘 옆에 때리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제가 막 힘들게 뭐 동작은 크지만 막 숨이 차가지고 이러고 있나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께 보였던 거리보다 10에서 15가 더 나가잖아요. 이번에 한번 좀 더 세게 쳐볼까요? 야, 이 상황에서 좀 뭐 밀릴 수도 있지만. 자, 이 무거운 거 있으니까 좀 멀리 가보자. 흔들흔들 하면서, 해가지고, 야, 멀리 날아가기라, 멀리 날아가기라.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리가 평소에 제가 치는 것보다도 훨씬 길고 거의 한 260에 육박하는 이 투박한 자세로 그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스윙을 할 때는 상상을, 내가 무거운 거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상을 늘 해주셔야 돼요. 뭐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해서 뭐 골프가 아니라 이렇게 잡은 느낌이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으로 보내준다는 생각을 해줘야죠. 그럴 때 허리가 보내줍니다. 허리가 보내주는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 판도라가 끝나면 디테일하게 한 3편에서 4편 정도를 하나하나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골프채를 던져라, 뿌려라.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딱 그 젖혀를 했잖아요. 이게 젖혀를 했어요. 그러면 손으로 젖혔으니까 여러분들 뭘로 이제 딱 뿌려줘야 돼요. 맞아요. 손으로 뿌려줘야죠. 그런데 꾼들은 절대로 손으로 던지지 않아요. 젖히는 것까지는 손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요, 펴는 게 더 어려워요. 얘는 누가 펴냐면 허리가 펴요. 잘 보세요. 젖혀는 손으로 했어요. 여기에서 맨날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뒷땅 치고 탑볼 치지만 젖힌 다음에 여기에 숙인 상태에서 허리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치는 게 아니라 스윙 보세요. 젖혔죠? 일어나기만 하면 나가요. 일어나니까 얘가 털어지는 거지.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면 털려요. 일어나면 털려요. 그러면 제가 골프 스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보십시오. 여기서 젖혀. 그냥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에이 때렸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초슬로우로 보여드리면 젖혀. 그냥 숙여 있는 거를 일어나니까 이렇게 터 나가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쫙 와가지고 여기서 쫙 해서 펴고 치고 멋지고 치고 하잖아요. 다들 멋지게 여러분들을 고생시킬 수 있는 이론이고요. 그냥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쌰. 제가 이게 골프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제가 물건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보스턴 백이나 그런 거. 여기서 우쌰.
저는 손을 절대 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몸이 가면 얘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가고 손 따라가고가 그림만 견고하게 잡혀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이제 마지막 판도라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즌1에서 물론 시즌2에 또 반복을 하겠지만 그립 잡는 거 저처하고 일어날 줄만 하면 골프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교수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처를 하고 저처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공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동작을 굉장히 크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7번 아이언인데 뭐 한 180 정도. 또 여기서 저처 하고 그냥 앞으로 저처 우셔 해가지고 그냥 앞쪽으로 보내겠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우셔 하고 그냥 보낸다는 느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막 뭐 힘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거예요. 왜? 골프는 숙였으니까 일단은 일어나서 서야 돼요. 제가 타이거 우즈 선수 영상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어때요? 지금 타이거 우즈 선수 보니까 숙였다가 일어나고, 그죠? 또 가만히 숙이고 있다가 일어나는 허리의 힘으로 걷어낸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젖혔잖아요. 젖혔으면 지금 딱 손이 이게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는 상태에서 저는 여기서 뭐만 하면 되냐면 절대로 이런 스윙이라는 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뭐 야 너 자치기 아니야? 골프 안 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치는 손목파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돼요. 마지막 허리를 도저히 아파서 쓸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은 손목파를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또 이게 돌린다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렇죠? 일어나는 건 숙였으니까 일어나는 거는 얼마나 쉬워요. 맨날 하는 게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젖혀 이렇게 일어나는 형식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젖힌 상태에서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양손 뭉치가 오른쪽에 왔을 때 일어나라 라는 타이밍, 디테일한 이미지를 들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여기에서 딱 보고 하나 둘 우셔 이렇게만 가도요 충분히 완벽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이제 전지 훈련을 하는데 그때 이 동네에서 뭐 한국에서 프로가 왔다고 하니까 좀 잘 친다는 분들이 와서 이제 그 내기를 하재요. 근데 이제 프로는 이제 아이들인 줄 알고 그리고 저는 프로라고 소개하기 전에 선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아는 분이 너무 잘 치는 척 하면 이분들 화나니까 좀 스윙 폼도 조금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래서 그렇죠 뭐 그렇게 하지 뭐 안 어렵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프로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스윙 같지도 않은데 막 보세요. 지금 거리 나가는 거 보세요. 지금 한 250 정도 나갔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프로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프로치? 어프로치도 딱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어요. 다 붙지. 왜? 저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허리로 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돈을 땄던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해서 뭐 식사도 하고 다 돌려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샷을 할 때 손을 써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드라이버를 좀 바꿨는데요. 손을 써서 때리는 게 아니라 허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스윙을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젖혀놨으면 허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몸이 가니까 얘는 그냥 이 상태에 따라올 뿐이고 허리가 들릴 때 얘는 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몸이 그래요. 몸을 쓰지 않고 그냥 손만 쓰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풀 수는 있죠, 사실은. 그런데 힘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젖혀놓고 허리를 세우는 힘으로 치는 사람들의 슬로우 모션을 보면 여기에서 쭉 아직 쓰지 않았죠. 이때부터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로리 맥길로이건 누구건 간에 로리 맥길로이 저보다 몸무게도 덜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장타를 치는 이유는
허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알려줘. 이렇게 꼬울에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보고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렇게 치래요. 여러분들이 회전력으로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코일링 얘기 많이 해요. 듣기 좋죠. 사람 몸이 코일링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백스윙을 약간 꼬였잖아요. 꼬인 상태도 충분히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일링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코일링이 더 크면 더 멀리 가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느낌의 허리의 힘, 그리고 저처에서 축적되어 있는 힘, 또는 코킹에서 축적되어 있는 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젖혀 놓고 허리가 설 때 가지고 나가주는 이 스윙을 익히지 못하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레슨은 다 허상이에요.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면 시즌2를 9월 1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구독!